드립니다.
수 없으며 2020년 11월 13일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차입니다.
4단지 3원 성과 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릴락 지원대입니다.
으이한 창문의 기운은 동남아 풀나고 상황도 지켜보고 가야죠. 그다음에 동남아 70분 기준 신규 확진자 11명이 발생했습니다. 동남아 곳곳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는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제 전주 공장 요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여든 9명으로 늘었습니다. 김해 노인교환 복지센터 관련 동작이 총 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전 발생한 부산 확진자 1명이 강산시 소재 주택주에
복합 할증 요금을 해제한 통영시입니다.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이 택시업계도 함께 어려운 점 극복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협의적 안내에서 시행하는 만큼 이 시행 한 후에 안내는 발생되고 고치는 부분 없이 잘 진행돼서 시민도 택시기사도 만족할 수 있는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창원에서 전화가 리포트였습니다. 이번에는 충주로 가볼게요. 고은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주입니다. 충주 날씨 어때요? 네, 충주 현재 기온 8도고요. 하늘은 구름이 살짝 끼어있습니다. 충주 지역 코로나 여차는 뭐요? 네, 현재까지 충주시엔 총 5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관내 한 성당의 성가대 단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함께 노래 연습을 한 단원들도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내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유아들을 위한 공간으로 유아들에게 맞춤형 산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아들이 음악으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건강과 창의성을 충주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충주에서 공유하리 고맙습니다.
Thank you.
보자.
그래서 지금은 뉴스를 클리닉 그러면은 창의적인 행동을 주고 국회의원에 하나하나 오사나 80년대 건축으로 변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나중에 직접 방문하실 때 선생님이 계시면 네. 제자들이 찾아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많은 네, 오늘
시청자들 저기 오징어 씻다가 오징어 씻다가 오징어 먹고 싶더라고. 먹다가 씻고 이빨 두 개 앞니빨 두 개 쓰러졌다. 7801번님 그때 나중에 있냐? 막말로? 바로 경찰서 출근하지 있잖아. 이제 와서 할거지 고소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나는 어이가 없어서 난 지금 형사한테도 문자 보냈어. 7383번님 알았어. 아무튼 나 나중에 뭐 한번 전화할게. 약자 칼리고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이제 2년 차예요. 정상을 기록해
김미숙 씨가 거리로 나가 용준이의 이름을 외친 이유입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아주 부정적인